어제 제가 봤는데 이 방어 시스템이더라고요. 이 방어 시스템 제가 별 세 개를 그저껜가 며칠 전에 제가 만들었잖아요. 예.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별 세 개, 별 세 개. 예. 근데 이게 별 네 개부터 이게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탄약이에요. 탄약. 예. 이게 탄약. 예. 플라즈마 레벨 5 본부가 돼야 잠금 해제가 되네요. 5 본부. 별 다섯 개. 예. 별 다섯 개라고 돼 있네요. 예. 그래서 플라즈마 방어 시스템은 자동으로 특정 근거지를 보호하며 공격하는 적 병력에게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각 공격은 일정 규모의 플라즈마 탄약을 소모합니다. 예. 그리고 플라즈마 탄약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보충됩니다. 요거죠? 예, 10개. 예, 10발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예, 누가 자동으로 공격을 오면 자동으로 예, 이 대포, 그 옥상에 대포 있었잖아요. 그 대포에서 플라즈마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잠겨 있는데 예. 본인도 누가 내 근거지를 공격하면 자동으로 공격을 하지만 또 내 근거지 옆에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상대방 누가 공격했다 그러면 얘가 또 공격을 해주는 거죠. 예. 이런 식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요것도 지정해 줄 수 있고 예. 그리고 이거 네. 좀 잠겨 있는데 별 다섯 개가 되면 예 여기가 열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별 다섯 개를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죠? 플라즈마 구역 방어는 공격 대상이 된 근거지를 자동으로 보호한대요. 그리고 적 병력을 역습합니다. 적 병력이 특정 전투력 규모 이상일 때만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병력이 오면은 예, 정찰이나 그 외에 뭐 소규모로 오면은 공격이 안 되고 어느 특정 병력 이상이 올 때만 공격이 예,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죠. 요건 정확히 어느 선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랠리 같은 경우는 예, 무조건 공격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곽 공격은 플라즈마 탄약을 소모하며 소모되는 분량은 적 병력의 전투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 뭐냐? 곽 공격은 플라즈마 탄약을 소모하며 소모되는 분량 아 분량이 적 병력의 전투력에 따라 아하 아 요게 한 발을 쓸 수도 있고 뭐 두 발을 쓸 수도 있고 막 그런 타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플라즈마 탄약의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보충됩니다. 1800분마다 하나씩 보충. 1800분. 1800분이면 3시간? 아니지. 3시간인가? 3일인가? 3시간? 30시간, 30시간이죠? 30시간에 하나씩 보충된다는 얘기 같은데? 1800분이면? 그죠? 30시간? 30시간에 하나씩. 너무 오래 걸리는데? 각 동맹호는 대장 한 명의 보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동맹호는 대장 한 명의 보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이야? EADS를 잠금 해제한 대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PADS. PADS가 이거 같은데요? 이걸 잠금 해제한 사람? 그 얘기인가? 뭐 플라즈마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거 같은데요? 보호 범위는 주 건거지로부터 5km 이내에 있는 이게 또 거리가 있구나. 오케이.
그리고 저수지 레이드, 저수지 리그 등 레이드에서 플라즈마 캐논은 소유주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적 병력의 전투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거는 저수지 레이드나 이런 데 가면 좋겠네요. 예. 하하, 1천만 떨어졌어요? 와, 대박이네. 오호. 아, 엄청 쌓았나 보다. 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다섯 개를 다 별 세 개를 만드셔야 돼요. 예,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별 다섯 개까지 있어요. 예, 보시면 업그레이드를 눌러보면 제가 지금 별 세 개에서 별 네 개까지 가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건이에요. 다섯 번을 업을 해야 예, 별 하나를 더 다는 거예요. 30 근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30에서 30, 그러니까 별 하나 다는데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업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 업을 해야 별 한 개가 올라가요. 거기서 지금 제 기준으로 별 세 개에서 별 네 개 가는데 한 칸 업하는데 280개. 280개. 요, 본부, 근거지가 제일 많이 들어요. 요게 제일 많이 듭니다. 그러면 280개니까 다섯 번이면 지금 1400개 있어야죠. 네. 그리고 네. 요거는 또 좀 작게 들어요. 요거는 119개. 별 2개니까. 네. 근데 요것도 별 3개 되면 네. 개수가 조금 더, 네.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거지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네. 요거는 지금 업을 할 수 있는데 예, 이벤트 포인트 줄 때 업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 오늘은 서버 대항전의 준비 스테이지 예, 네 번째 날, 자 네 번째 날 예, 영웅 장비 자, 포인트를 얻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헌터가 제가 장비가 예, 이 정도로 돼 있고 예, 라이더가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제가 영웅 장비에는 제가 많이 안 해가지고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잠깐만 자. 보병 한번 볼까요? 보병? 보병. 네, 보병도 많이 올려야죠. 네.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 있지? 자, 일단, 라이더부터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네. 지금 이게 너무 낮죠? 네. 네. 별 한 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요거는 이미 두 개, 한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요거. 예. 하나 만들게요. 자, 강화. 자. 자, 이렇게. 자, 항상, 예, 버그가 있기 때문에, 예, 해보고 포인트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예, 포인트 올랐죠? 예. 예, 포인트, 장비 부분 한 개당 예, 10점이고, 설계도 하나당 900점이니까 올랐죠? 네, 확인이 됐어요. 네, 오르는 게. 그러면, 광어. 됐죠? 별 하나씩만 만들게요. 일단 여기까지. 이건 너무 많이 올려놨으니까 일단은 네. 자 그 다음엔 보병 그렇죠? 라이더도 요건 하나 돼 있고 요거 신발 네, 하나 더 강화
그러면 거의 좀 맞췄다고 해야 되나요? 평균은? 헌터는 제가 네 개 다 똑같죠? 자, 그래요? 그러면 헌터 오비형 라이더를 한 칸씩 더 할게요. 한 칸씩. 라이더를 한 칸씩. 방어. 네. 방어. 신발, 방어. 이렇게 해서, 예. 세 개. 맞췄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병 다시 가서, 자, 많으니까, 요거를, 재료가, 하나, 두 번. 가리가리 하네, 재료가. 두 번 할 수 있죠? 두 번. 2200개, 4400개죠? 하나, 둘, 4400개. 나머지가 어중간하게 남는데? 그죠? 아,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4,400개. 4,300개죠? 4,300 적고. 그러면 2,000. 1,000, 아, 야, 1,800개밖에 안 남네. 라이더는. 라이더를 하면 되겠구나. 네. 라이더 하나 하면 3,000개죠? 라이더는 한 번 하면 3,000개 들어가고, 나머지 3,100개로 예, 보병을 하나 더 할까? 보병 두 개 그죠? 예. 라이더가 두 개 8만 6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다 올렸죠? 자, 나머지는 또 다음에 올릴게요.